아님. 미친놈인가 이거? 아니 한국어 닉네임인데. 미친 새끼야. 오오 뭐야? 오 뭐야? 어 이게 나갔네? 허이 X됐네 그냥 슈발. 한국 망신을 다 시키네 그냥. 뭐지? 크리처인거. 아니 그래 사이드 배치 했으면 안되는데 이거 일렬 배치 했어야되는데. 톡? 나이스. 다 먹었죠 그래도? 요즘에 이게 좋은거 같아. 첫 타템 목션 좋아합니다. 이게 두개여가지고 최소한 이제 2-3코로 하는게 제일 이득이거든요. 아니면 요거 하나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1코스트 3성을 찍는건데 그것보다는 2-3코가 고효율인데 너무 의식하지 말고요. 화력지 비기를 오랜만에 써야될까? 리벤지 리롤의 창시자거든요. 예전에 시즌 6때 혁신과 아니 연패의 용병을 하고 있었는데 파렵지를 담군 새끼가 있었거든요. 2라운드 그게 약간 혁신가였는데 바로 이즈 리롤 덱 따라가가지고 죽였잖아 파렵지가. 리벤지 리롤의 또 창시자잖아 파렵지가. 그죠? 일단 사 3장 빼. 일단 하든 안 하든 3장 빼. 5번 7번 증강 먹고 복제기 2개 조개올라프까지 이 새끼야. 좆됐네 조개올라프는 진짜. 나 미래가 없는데 그죠? 진짜 왜 파렵질을 건드렸어 도대체. 진짜 리벤지 리롤의 창시자한테 왜 그랬냐고 그죠. 난 그저 그냥 재밌게 올 프리즘 증강 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무슨 본서버 가지고 랭크로 넘어가면은 랭크였으면 말도 안 해. 맞잖아 뭔 말인지 알지? 잠깐만 이기겠는데. 어이 위험했다. 뭐라고 피해야 돼. 게임의 본질을 잊은 자한테는 파렵지가 지옥 끝까지 데려가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쳐서 상관없거든? 너무 안 보인다 기물이 새 시즌이라서. 그죠? 기물이 너무 안 보여 씨. 됐어 일단은 했어. 갑주 괜찮을 것 같은데 물리니까. 맞아 피바의 갑주가 괜찮을 것 같아. 죽적? 아 이거 먹는다고 생각하고 돌릴게요. 아으 아쉽다 아쉽다. 아으 그죠? 수은도 좋아. 맞아 쳐맞기 딱 좋아. 나가지 없는 시기. 그죠? 수은의 펜타킬매니아는 슈발 어느 나라 상도야. 파렵지 피기 사용 성공. 진짜 리벤지 리롤의 대가 앞에서 깝치질 마라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야 진짜로. 야 근데 이거 좀 애들 세다. 나 그 증강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래프야 보여줘. 와 이걸 보여준다고? 역시 진짜 광전사답다 올라프. 그죠 사이드로 딱 파고 들어가지고 연습 끊어주면서. 그죠 스택틱 대천사 대천사? 아이고 바로 7레벨에 신호전함 찾고 갈게요. 오케이 이러면 요렇게 마무리할게요. 구원의 대천사 쪽으로
막템은 아무거나. 오빠가 줄어가지고 칠찍기도 엄청 편해졌어, 그죠? 그쵸? 일단 그냥 이거 덱이 너무 좋다. 일단 난동은 무조건 빌드업 사기고요. 디스코 쪽도 빌드업 사기 같아, 그죠? 앙코르 슈발 진짜 넣어놨어. 필요 없다니까. 아으, 그거 왜 안 나왔어? 졸라 사기 증강. 메탈매니아는 만족이 안 된다고. 수은이 리필이 안 돼. 오, 롤라프. 딜 개벌어진대요. 왜 그러냐. 야, 근데 올라프 뭐 그렇게 안 좋아 보인다, 그죠? 이렇게 보니까. 거품인 것 같은데, 올라프? 아닙니까? 그냥 이거 1코리 롤대 삼성 개빨리 나와가지고, 그냥 올라프 싹 거품 아니냐?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어. 아, 소나 넣으려고. 소나 체력이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육난동꾼이니까, 난동꾼 그 체력 퍼센트로 차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거 공속이 나으려나? 나 공속을 너무 저평가하고 있나? 아니, CC기. 꺼결하자. 올라프 손에 든 건 마나 고기냐고. 아니, 원피스 고기 아니고요. 도끼입니다. 황금색 도끼요. 그러네. 원피스에 나오는 그거 같네. 그죠? 업비용 준 거 호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햄버거 먹자, 오랜만에. 밥 좀 시키겠습니다. 어, 뭐야. 아, 청당하겠네. 버틸 수 있나? 버 걸렸나? 스턴이 너무 긴데? 어? 영.. 아 이거 얘가 탐켄치네. 키아나가 샘플링과 리믹스 반짝반짝. 나쁘지 않으면서도 나쁘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처형이다. 아이고, 나쁘지 않으면서도 나빠.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싸움꾼 싹 다 버리고. 레드 먹자. 바꿉시다. 두 턴 버틸 수 있지? 나 9레벨에 선받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창가골이 슈발. 올라프가 맞았어야 됐다, 이거. 갑주가 터지면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 이기는데. 아이고, 한번 이겼어야지 그랬다는 건데. 어, 이거면 이길 수 있지 않나. 아니, 자크 2성이었으면 넘겨줬는데 1성이어가지고 켄치가 더 탱만 봤을 때 더 나은 것 같아. 이겨야 된다. 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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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수. 리벤지 성공했으니까 그만이지 사실. 내 목표는 1등이나 순방이 아니었어. 한 명 담그는 거였잖아. 담궜 쓰니까 한 잔해. 랩업도 10레벨이 최대인가요? 어? 말이 없다. 그죠? 이러면 10레벨 최대 같은데, 그죠? 어. 못 잡았다. 선파 쓰지 그랬냐, 근데? 템 좀 보고 쓰고 싶었대. 잡았나? 잡았다. 지리는데 이건. 밸류가 너무 좋아졌는데.
야 근데 트페가 진짜 좆된 게 뭐냐면은 트페가 8시즌 황소 트페예요 스킬이 다다다다닥 또 카드 졸라 우겨넣더라고 나 그 너무 걱정인데 8시즌 황소 트페 우리는 PTSD가 있잖아 맞죠? 하여튼 뭐 그죠? 어? 아 안 나오잖아 나이스 막대기 와 돌멩이 요거 좋아요 그죠 아이템을 장착하지 않은 챔피언이 피해를 입히면 파세팔 효과 막대기 와 돌멩이 개시비트인데 제가 레벨을 먹어서 어쩔 수 없이 꼬거를 먹는다는 점 여러분들은 이제 막대기 와 돌멩이 있으면 드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어 복원 이러면 복원 블루 각이 나오나 쇼진이라도 오 보총 모자 한번 박아보자 요번에 원래 이렇게 처리 안하고 복원에 총검에 이온 충격기 했으면 깔끔했거든요 그냥 뭔가 오기 부렸어 가시갑옷 하나 보고 가시갑옷 하나 때문에 템 처리를 좀 이상하게 한 느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템 처리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속담으로 뭐가 있었는데 이거 하기가 무서워서 이거 하는 꼴? 약간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따 약간 그런 느낌 돈 주워 아으 돈 먹고 싶은데 인재물 쓰기 더 좋은 것 같아 그죠? 덤 좀 봐드릴게요 오 오퍼의 체력 획득이네 그죠? 아! 복원 박을 거야 씨 치명타 무효화가 없는데? 야 치명 무효화가 없어 오 에반데? 10레벨에 얼마 갖고 있어야지 밸류대 갈 수 있나? 100원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기 타협을 할까? 그죠 현실과 타협할까요? 현실과 타협하면은 3디스코에 그냥 4연 옥술사 쓰면서 좀 싸게 밸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랩 가서 약간 육기원자 아리하는 꼴? 그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풀밸류 하는 데는 돈이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 럭스가 이 일성딸이 딜러 잘 따요 복원이었으면 진작에 사망인데 근데 친구 왜 템을 안 쓰냐 템을 좀 써 아니지 와 개빡치겠네 템칸 빙고 행장 먹었는데 템이 왜 비어 어. 파렴치처럼 도장으로 버그 써가지고 아이템 6개씩 물어와도 모자랄 판에 그죠 도장 버그 이렇게 러지처럼 쓰는 사람 처음 봤는데 이 친구 사람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째야 되니까 한 턴 그냥 이걸로 두 턴 이렇게 맞을까? 7 천천히 쳐야 돼 레전드 자크 베이스 유지하고 러지는 팔고 히라키가 뭔지 모르겠는데 현옥술사 쪽으로 할게요 속사포 필요 없잖아 이즈리얼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공속 조합으로 가보고 특패가 막각 있고 직스한테 붙여주고 어 요렇게 해보자 조합은 찰지지 그죠? 딱 그냥 돈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죠? 딱 싸움꾼 베이스 안 깨는 게 나은 것 같아 글가 쓰고 그죠? 지금 이기는데
저 사람은 그냥 구랩 안 좋다고 4코 3성 보는 게 낫겠는데. 황티니까. 그죠? 하이퍼팝은 의미 없고. 그죠? 스킬 늦겠으니까. 만화템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1라는 4싸움권 받고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와 위험했다. 이거 잘렸으면 죽었는데. 디스코 힐이 좀 살렸다. 아니 이걸 진진 않겠지? 나이스 촉수. 와 직스 유도탄 지리는데요? 괜찮네. 어 아니 뭐 붙어봐. 그렇지. 케인 두 장 찾고 케인 노리는 식도 괜찮겠구만. 단일은 진이 더 좋아 보이네. 루시우보다. 와! 현옥직스! 괜찮은데요? 예. 네. 어, 오모그 일라까지 되네. 레전드 일라네. 아이고, 어, 뭐야. 10레벨을 아세요? 아 이거 돈이 없는데요. 그래도 계속 치게 돼. 오, 저 위험한데 씨. 호우! 찍스궁이 타겟팅이라 이긴 듯? 마지막에 덧밟아가지고죠? 위험한데? 다시 싸워. 어 뭐야. 이번 시즌 보다 보니 벌써 1, 2시즌이 기대되네요, 장인. 예? 아니 나 아직 재밌어. 나는 어제 하고 좀 재밌어가지고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좀 게임 하다 잠깐 했는데 그냥 잤거든요. 컨디션 관리하려고. 왜냐면 하면 게임하면 또 이제 밤낮 바뀌잖아, 그죠? 어제 커피를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마셔가지고 오늘은 아니 커피를 큰 거 하나, 중간 거 하나, 오늘은 중간 거, 중간 거 먹었습니다. 이건 뭐니, 그죠? 팔식 제대로 촉수물 쥐됐네. 촉수님이 너무 센데. 아이고 직스 혼자 캐리해줘야 돼. 촉수가 닿기 전에. 호! 아 직스 뭐야! 뽕마 제대로 살아났는데? 오. 직스 뭐야! 오, 아니 뽕마 제대로 살아났는데 다시? 어. 아 직스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 좋댔다 모트 형 씨 웃는데? 황고 부포증 있으신 분들은 못 찍고. 어 이거 못 찍겠다.